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규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바로 사팔리롤 베인덱을 보여드릴 건데, 이번에는 사팔리롤 때 베인 삼성이 안 찍히는 판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진짜 망한 판이었으니까 이것도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스파트로는 베인 곡궁 아주 좋은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일단 첫 번째 아이템은 음전자까지. 베인 덱이죠, 그냥. 자, 일단 또 상자가 떴는데, 자, 미스 포춘 베인 덱. 자, 여기서 뭐살거 없죠? 그냥 베인덱 생각한다면 그냥 요렇게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아이템은 신드라 필요 없긴 하죠. 자, 여기선 쓰레쉬 일단 사주시면 3만각 바로 될수 있고요. 지금 미스 포춘을 팔고 아래 애들 싹다 팔아서 이자가 나왔다면 팔았을 것 같은데 이자가 나오진 않죠. 자, 여기서 아이템은 지팡이. 그리고 지금 그래도 세주하니 쪽을 사보죠. 자, 노틸러스. 일단 베인템부터 줄 건데 복원까지 생각해서 지팡이 넣어줬고요. 그리고 지금은 일단 3만각이기 때문에 기사를 섞어 줘봤는데 이렇게 팔면 요거 두개 팔면 이자가 나오진 않아요. 이겨야 나오거든요. 그래도 저는 세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그냥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는 좀더 안정적이게 이자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뽀삐를 올려서 아래 애들 다 파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겼죠. 아래 애들 팔아서 이자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갑바와 곡궁 쪽인데 그냥 저는 구인수를 생각해서 그냥 바로 줬습니다. 구인수도 어울리는 템이죠. 이러면 지크 쪽을 무리해서 만들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웬만하면 벤시 쪽부터 그래도 지크 만들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리 템을 만들었다 해도 앞라인에 지금 그렇게 강한 건 아니고 상대방이 오랩이라 좀 세게 맞았네요. 자, 베인 헬카림 좋습니다. 지금 잘 뜨는 거 같죠? 좀 이따 보세요. 진짜 안 뜹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팔게 좀 애매해서 그냥 안 팔았는데 그냥 10원 이자만 보고 갈게요. 솔직히 지금 타이밍 10원 이자 그렇게 잘 모은 편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초범 라운드에서는 지크와 벤시 둘다 노릴 수 있는 벨트를 먹어줬습니다. 자, 이거 벨트는 빼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판에 베인이 겹쳤는데 베인 6마리입니다. 저는 요래도 따라갈 거예요. 왜냐? 보여드려야 되니까. 망한 판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심지어 상대방의 베인 견제. 저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베인 덱 했습니다. 자, 지금 베인이 많이 빠졌긴 했지만 저는 사팔리롤을 해줄 거고 이분 아직 6마리죠. 자, 또 져줍니다. 좋아요. 자, 쓰레쉬 2성 일단 붙여줄게요. 아, 첫 번째 템은 설마 뒤집개? 역시 뒤집개. 뒤집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아, 근데 또 뜨나요, 설마? 이번엔 고서. 뒤집개가 좀더 좋긴 했습니다. 뒤집개 쓸 일이 딱히 없어요. 자, 그리고 고서를 지금 팔아줬는데 망각 정찰 때둘 중에 가져오면 되는데 저는 망각을 먹고 6망각을 좀 빨리 넣어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리롤 스타트. 7코짜리 사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베인 노틸도 하나 사보죠. 헤카림. 이렇게 헤카림, 쓰레쉬, 노틸 가면서 이성작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애쉬도 일단 사줬는데 애쉬 이성은 굳이 먼저 붙이진 않습니다. 한 마리 정도만 들고 가면 돼요. 노틸도 사죠. 자, 베인 별로 잘 뜨진 않았죠. 그래도 어느 정도 찾아서 그나마 다행. 그리고 요런 거 팔고 한번더 돌려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 돌려줬는데 역시나 뜨진 않았고 요건 애쉬 쪽을 먼저 사볼게요. 왜냐면 망각을 만들어서 미포는 나중에 어차피 잘 뜨는 기물이라 망각을 애쉬 주고 정찰대를 오랩대 넣고 사망각 해줄 생각이에요. 자, 여기서 일단 애쉬 넣고 지금 망각은 애쉬를 주고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오래 50팀 리롤인데 제가 베인을 그래도 좀 찾아놨기 때문에 여기도 베인 견제 중. 그래가지고 베인은 잘안 뜨는 게 맞아요. 그래도 저는 계속 진행해 볼 거예요. 그리고 요런 식으로 베인이 안 떴을 때는 일단 버티셔야 됩니다. 일단 버티면서 돈을 모아야 돼요. 자, 근데 이렇게 이성장만 잘 해주셔도 오랩 구간 잘 이길 수가 있다는 거. 대신 베인템도 좀 받쳐줘야 좋겠죠? 자, 베인 뜨지 않았으면 그냥 또 버티면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베인 얼마나 찾는지 항상 체크. 아, 베인 한 마리. 아. 자, 지금 보시면 생각보다 잘 이기죠? 지금 타이밍이. 5렙인데 6렙을. 자, 그리고 초반 라운드인데 여기서 만약에 뒤집개 있었으면 그냥 뒤집개 먼저 먹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6만각을 빠르게 맞추면서 시너지 좀 이쁘게 맞추려고. 근데 지금 없기 때문에 그냥 100원 먹고 지크 생각할게요. 이게 베인덱을 할때 뒤집개가 진짜 기병대 만드는 거 빼곤 쓸모가 없어서 딱히 무쓸모더라고요.
자, 이번에 1등을 만났는데 상대 칠렙입니다. 어떻게 싸워주는지 볼게요. 지금 이성장만 한 상태에 그냥 구인수 루난 끝입니다. 자, 근데 CC기 잘 걸어주면서 기사로 잘 버텨주고, 지금은 헤카림이 기병대가 섞이면 더 잘 버티는데 지금 섞을 공간이 살짝 없긴 하죠. 근데 1등 피 100인데도 잘 이겨줍니다. 자, 이번 무기고 그렇게 좋게 뜬 편은 아니죠. 지금 가져온다면 뭐 벤시가 지금 없다 보니까 벤시 쪽이나 아니면 그때 보여드렸던 장막인데, 일단 상대방들을 보시고 저는 물리딜이 많은 편이면 장막은 좀 비추거든요. 베인도 좀 비추고, 지금 보시면 물리딜이 그래도 좀 더 많아 보여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장막보다는 벤시. 자, 베인 2성으로 무려 5연승 어때요? 은근히 잘 버텨지죠. 자, 여기서도 뭐 사줄 건 없고요. 자, 곡궁 별로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돌려줄 거예요. 4-1이 됐죠? 저는 또 싹 다 돌립니다. 자, 지금 계속 돌리고 있는데 일단 2코짜리들도 같이 사면서 돌리고 있긴 해요. 렐도 사주시고, 이제 렐도 넣어야 되죠 곧. 헤카림도 사보고. 근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2코짜리 삼성이 붙어버리면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베인이 안 떠서 좀 망한 거 같네요. 원래 이런 식으로 4-8리롤 한 후에는 4-1 정도에 다시 50원 정도 쌓였을 때 싹 다 돌려서 찾아주는 편인데, 지금은 또 안 나왔기 때문에 망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도 지금 그나마 다행인 건 앞라인 삼성작이 하나라도 돼서 버틸 수단이 하나라도 더 생겼다는 거, 그리고 대검 먹고 지크 쪽 생각해준 거예요. 자, 그리고 원래 여기서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하려면 그냥 레벨업으로 전환하는 건데 열받아서 그냥 돌렸는데 역시나 안 떠줬습니다. 망했어요. 자, 상대는 베인 한 마리 남은 상태고, 지금 상대방이 베인 삼성은 먼저 찍을 것 같긴 하죠. 자, 일단 베인 미러전인데 상대방이 베인 삼성이어도 지금은 제가 이길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그냥 레벨업으로 전환해주면서 다시 조합 잡을게요. 지금 만약에 베인이 한두 마리 정도 남은 상태였다면 레벨업 안 눌렀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베인이 너무 안 뜨다 보니까 베인 말고 다른 기물을 쓰셔야 됩니다. 이게 망각 빌드업을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드레이븐 쪽이 확률이 가장 높겠죠. 자, 역시 암살 피들 2성, 지금 타이밍 암살 피들 2성은 못 막죠. 암살 볼리베어까지 있네요. 근데 칠렙인데 비에고도 있네요. 이분 잘 뽑으셨네, 그죠? 그리고 저는 드레이븐 쪽 할 확률이 높아서 대검 쪽을 먹어줬어요. 자, 미포 이제 망각 쪽 조금씩 모아줘야죠. 자, 사주시고, 지금 오른쪽 애들 정리하고 삼성작은 이제 포기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보시면 잘 이겨주는 상대는 이겨줍니다. 지금 상대 또 1등이죠. 연승 제가 또 깼습니다. 근데 상대방 베인 2성 들고 있는데요. 자, 일단 여기선 드레이븐 쓸 거 생각해서 군단 쪽도 사줬고요. 그리고 지금은 비에고, 그리고 저 이렐리아 쓰면서 척후병을 만들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척후병 쪽 만들지 않을까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또 잘 이겨줄 것 같고, 지금 오른쪽 두 마리 팔면 이제 나오죠? 팔아줍니다. 베인은 한 마리만 들고 갑시다. 자, 이렐리아는 사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템은 하나 제조합기. 자, 헤카림이 나왔는데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이제 보통 8렙 타이밍이죠, 지금이. 근데 지금 저는 7렙도 좀 간신히 찍을까 말까인데, 저는 지금 어차피 7렙을 찍어도 넣을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요대로 갈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은 템을 좀 아끼고 있는데 그냥 거학 하나 정도는 줘도 됐을 것 같은 느낌? 지금 립은 삼성이죠. 거학 줬으면 괜찮았겠네요. 자, 미스포춘 일단 붙일게요. 그리고 미포가 나왔기 때문에 기왕 레벨업 해주고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늦었지만 지금 거학 일단 주고 마무리 해볼게요. 그리고 저는 베인이 5마리밖에 안 떠서 베인덱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원래 베인이 한두 마리 남은 거면 그냥 베인 삼성 안정적으로 찍고 가는 게 맞습니다. 자, 사줄 거 없고 레벨업 아직 멀었고요. 보통 8레벨에 그래도 4코짜리 찾아야 되니까 8렙 갈 돈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약 물고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잘 이겨주면 더 좋은데 왜 잘 이겨주죠? 잘 이겨주는데요? 그리고 애초에 베인 3타 데미지가 2성 3성 큰 차이, 진짜 큰 차이는 없어서 그냥 베인이 얼마나 버텨주냐, 그 차이 때문에 안정성 차이죠. 그리고 쇼진을 먹어줬는데 요거는 그냥 렐을 먹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지금 돈을 많이 못 써서 렐 2성이라도 빨리 찾지 않으면 앞라인이 조금 약해지겠죠, 나중 되면.
그리고 저는 제조합기가 있어서 그냥 제조합기 나중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상대는 리븐 삼성 풀템인데 너무 빡세네요. 티바, 루나, 라비 못 막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재난지원금 먹어주시면 되고, 템이 떠졌죠. 근데 대검 떠준 거라 뭐 주검이나 척후병 둘중 하나인데 일단 나중에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많이 버텼습니다. 이제 크림 라운드고 6라운드에 8렙 찍고 돌려줄 것 같은데 거기서 드레이븐 이성이 붙어줘야 좋은 거예요. 자, 라비 나왔는데 요걸 라비는 그냥 드레이븐 줄만 하죠? 그래가지고 라비는 그냥 쓸것 같고요. 일단 4등까지는 왔습니다. 자, 여기서 아이템 일단 먹어주시고요. 야소 팔아주고. 자, 여기선 비에고가 떠주면 좋겠죠, 드레이븐이랑. 자, 리롤 해주면서 요것도 붙여주시고, 드레이븐 좋아요. 자, 렐 좋아요. 일단 붙일게요. 쇼진 저거 재조합하면 되니까. 베인도 일단 사보고, 비에고 안 뜨나요? 자, 그리고 잭스가 떴는데, 요렇게 올리면, 솔직히 저 잭스를 쓸 자리가 없더라고요. 애쉬를 빼더라도 어차피 군단 들어갈 확률이 높아서, 요거는 그냥, 요렇게 마무리를 할것 같아요. 잭스 버릴게요. 그리고 일단 아볼딩한테 세게 맞아줍니다. 너무 세게 맞았죠. 상대방, 딩거 2성, 가렌 2성, 그냥 밸류 2성 다 찍었어요. 자, 여기서도 리롤. 지금 비에고가 안 떠져서 척후병은 그냥 버려준 거고, 저건 이제 제조합 돌릴 거고, 드레이븐 2성 안 붙나요? 제발, 제발, 나이스. 이런 베인 팔고, 찍어주고. 그리고 이거 템은 그냥 구인수랑 거학 주고요. 이거 제조합 싹다 돌릴게요. 괜찮죠? 그리고 요거는 베인 올리고, 애쉬랑 바꿔주면 일단 조합은 끝. 자, 만난 건 리븐 삼성. 서풍 리븐 띄우죠. 자, 과연. 드레이븐 세긴 하죠, 그래도? 여기는 삼성이라 거학 데미지가 잘 들어갈 거예요. 오케이. 베인 팔고 잊어보죠. 베인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에고로 바뀌어야 돼요. 자, 여기서도 뭐살거 없고, 리롤. 비에고만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한대 피라 비에고 찾고 끝내야 돼요. 근데 안 떴네요. 자, 그리고 배치는 항상 드레이븐이 안전한 쪽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서, 이번엔 왼쪽으로 샥샥샥 옮기죠. 일단 만나신 분은 벨코즈 덱이죠. 앞라인 밸류에 뒤에 벨코즈 딜러. 일단 앞라인을 빨리 녹여야 되는데 생각보다 안 녹더라고요. 템이 그래도 좋은 편이긴 한데 6만 각인데 생각보다 안 녹아서 좀 놀랬어요. 그래도 6만 각인데 빨리 녹이는 게 맞을 텐데 잘 녹진 않죠. 일단 요렇게 4등 마무리가 됐는데 개인 삼성이 안 떴을 때는 요런 식으로 드레이븐으로 틀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준 판이었고,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